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생존을 위해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음식과 의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의복이 생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새와 들판의 풀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걱정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며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실은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자유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나를 기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23절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예수님께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에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한 것과 같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심도 경험하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 찾아오는 어려움도 감사함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에게 그 나라 주심을 기뻐하십시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복을 꽤 누리는 나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시기에 기뻐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동력입니다. 이어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 명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성도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사는지를 보여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또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염려는 마음의 분열과 심령이 찢긴 상태를 의미합니다. 찢긴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을 깃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염려를 버리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나라 주심으로 인해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을 오늘 하루도 굳게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소유를 쌓는 성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통해 필요한 곳에 흘러보내는 또 영원한 소유를 쌓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